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3도로 춥겠지만 낮이 되면 어제보다 기온이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주말보다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한낮 기온 7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6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해넘이 시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독도가 오후 5시 4분으로 가장 먼저 해가 지겠습니다. 울릉도는 5시 7분, 울진이 5시 14분으로 해넘이를 감상하실 수 있겠고요. 영덕이 5시 16분, 포항이 5시 17분, 경주는 5시 18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경주가 7도, 포항이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남부 먼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주 후반까지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기온이 많이 떨어져 저체온증과 낙상 등 한파로 인한 급성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지난 14일 영덕군에서 술 취한 50대가 저체온증으로, 앞서 지난 12일 예천군에서 70대 여성이 빙판길에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는 등 이달에만 심뇌혈관과 낙상사고 환자 1,100여 명이 119 구급차에 의해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소방본부는 특히 고혈압과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자가 한파에 노출될 경우 저체온증 위험성이 높다며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울릉도를 한 바퀴 도는 일주도로가 55년 만에 완전히 뚫렸습니다. 해안절벽으로 이뤄진 난공사 구간이 10년간의 공사 끝에 드디어 개통된 겁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m가 넘는 깎아지른 해안 절벽 아래 바닷가를 따라 2차로 도로가 시원스럽게 뚫렸습니다. 지난 1976년 공사가 시작된 울릉도 일주도로는 총 연장 44.5km 중 40km만 2001년에 개통됐습니다. 나머지 4.8km에 이르는 난공사 구간이 마침내 완공돼 55년 만에 일주도로가 완성된 것입니다. 난공사 구간에는 지난 10년간 1,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터널 3곳과 교량 1곳이 설치됐습니다. 그동안 반대쪽으로 섬을 돌아 차로 1시간 반이 걸렸던 이웃 마을을 10여 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개통되기 전에는 이제 울릉도 한 바퀴 돌때 업무 보면서 가다 보니까 왕복으로 2시간에서 3시간 걸렸는데, 지금 요 터널 뚫리고 나서는 이제 최대한 단축돼서 빠르면 30분. 울릉도 일주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돼 관광 산업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획기적인 편리함을 가져다 주면서 관광, 산업, 문화 등의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예상됩니다. 다만 도로 건설 과정에서 해안 절벽을 잘라내는 등 환경 파괴 논란이 있었던 만큼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울진에 있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올해 54개 수산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해 신규 창업기업 4곳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부가 가치 수산 제품 개발과 국내외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59억 원의 매출과 19억 원의 수출 증대 효과를 거두고 36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구원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 지원센터는 올해 중국 시장에서 47억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부당 대우를 폭로했던 경북체육회 소속 여자 컬링팀 팀킴 선수들이 2달 만에 의성훈련장에서 공식 아이스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동계 전국체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선수들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의성 컬링 훈련장이 모처럼 선수들의 함성과 스톤이 부딪히는 소리로 활기가 넘칩니다. 지난달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처음으로 아이스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은 모처럼 찾은 빙상 위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스톤을 밀고 힘차게 스위핑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많이 죄송하고, 근데 이제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셔서 응원해주신 만큼 저희가 체전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킴을 비롯한 남녀 컬링과 혼성팀의 훈련은 지난주 대한컬링연맹 아이스메이커의 자원봉사 도움으로 가능했으며 선수들은 재기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 아이스 훈련을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전부터 그전 집행부에서 팀 훈련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기량들은 선수들이 금방 끌어오르겠지만 팀이라든지 지금 바뀐 룰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컬링장 관리를 되찾은 의성군은 전문 아이스메이커 양성에 적극 나서는 한편 외국인 전문가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이제 아이스메이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외국인의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아이스메이커 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전 컬링 여자 대표팀 팀킴 선수들의 폭로와 관련한 특별감사는 마무리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영입하는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경북체육회와 컬링 선수들은 국민들에게 좋은 기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포항시의 지방재정 운용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7 회계연도 재정 분석을 한 결과 포항시는 75개 시 가운데 태백시와 익산시 등과 함께 종합평가 최하위 10%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포항시보다 한 단계 높은 라등급을 받았고 군 단위 종합평가에서는 울진군이 다등급, 영덕과 울릉군은 라등급을 각각 받았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올해 유난히 산업재해와 땅꺼짐, 건설 민원 등이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지난 5월 포항 도심에서는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시 해도동의 한 공사장 인근 도로 30m 구간에서 땅꺼짐과 균열 현상이 일어나 입주민들이 모두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한 3일 전부터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더니 어제 들어올 때는 그 불안에 뻗어하면서 불안하더라고. 불안해 이래가는 되겠는데 싶어가 나도 이제 차를 건물로 잡고 왔지 이리로 넘어갈까 봐. 피해가 난 곳은 대규모 오피스텔 공사장 앞 도로로 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땅꺼짐이 발생한 겁니다. GS건설이 지은 포항자이 아파트의 하자 부실 시공 논란도 큰 이슈였습니다. 건설사의 무책임한 대응과 포항시의 안이한 행정에 반발한 입주민들은 촛불 집회까지 열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1차, 2차 하자 대시공 요청한 거 한 개도 안 돼 있더라고요. 엉망으로 지은 것도 모자라서 무슨 깡패들 사무실에 앉혀갖고 말도 못하게 하냐고요. 이게 대기업입니까? 부실 시공 뒤에는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책임 감리원이 금품을 수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값 하락을 우려해 하자가 있어도 대부분의 입주민이 쉬쉬한다는 점을 노린 건설사의 상술에 경종을 울렸고 정치권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8월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는 두 명이 작업 중 숨졌고 이에 앞선 7월에는 30대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면서 지역에서도 택배 노조 인정과 근무 여건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교섭을 하자는 입장인데 계속적으로 대화의 자리에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포스코에서는 올 들어 가스 누출 사고 등으로 5명이 숨지고 협착 절단 사고로 4명이 중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산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6명이 작업해야 될 장소에 3명이 작업하니까 인원이 분산되다 보니까 혼자 들어갈 수밖에 이런
뛰어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었던 거죠. 여전히 현장에서는 위험한 일에 외주업체 노동자가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노동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2월까지를 AI 구제역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특히 인구 이동이 많은 연말 연시를 맞아 인플루엔자, 즉 AI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몇 년간 동향으로 볼 때 12월부터 1월까지가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철새 도래지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로를 매일 소독하며 산란계 밀집 사육 지역에 통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지난 2014년 11월 AI가 발생한 뒤 현재까지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지난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실시됩니다. 올해는 수시 모집에서 넘어온 인원이 늘었고 대학마다 수능 반영 방법이 달라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과 학과를 찾아야 합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교사와 상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표준 점수와 100분위는 물론 과목별 가중치와 영어 한국사를 포함한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야 합니다. 학교마다 비율이 다르고 다 반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재수를 각오를 하면서 대부분 다 상향으로 낼 생각입니다. 표점이랑 100분위로 따졌을 때 제가 100분위로 가는 대학이 좀 유리해가지고 그 최대한 찾아보고 있어요. 당황할 사람 못 찾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봤던 대학보다는 좀 낮은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를 포함해 수능이 전반적으로 어려워 수시 모집에서 탈락해 정시 모집으로 넘어온 인원이 늘어나 특히 중상위권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상위권은 여전히 혼전 양상을 띠기 때문에 과목별 반영 비율, 특히 영어 반영 방법, 비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유리한 곳에 지원해야 합니다. 희망하는 대학의 지난 입시 결과 자료들도 꼼꼼히 분석하고 정리해서 가나 다군별로 상향, 소신, 안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위권 학교들은 대부분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을 하고 많은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가나군에서 반드시 한 군데를 안정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고 경쟁률에 따라서 입시 결과에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주 간포고등학교가 교육부 승인을 받아 오는 2020년부터 국제통상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됩니다. 마이스터고는 국제무역과 새학급 60명으로 편성하고 어학능력이 우수한 다문화 학생과 공업적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마이스터고 전환에는 오는 2021년까지 모두 322억 원이 투자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대한무역협회, 전국중소기업연합회 등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합니다. 다양한 해석의 창을 열어놓는 현대미술은 관람객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경주 우양미술관에서는 관람자의 반응이 작품이 되는 전시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합니다. 긴 운동화끈들이 커튼처럼 내려진 작품 속을 관람객들이 걸어다닙니다. 관람자의 그림자가 작품의 일부가 되고 작품은 종소리, 바람소리로 반응합니다. 글자로 만든 숲에는 나무도 새도 없지만 거닐다 보면 숲이 주는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길도 나 있는데 그 인적인 숲을 거닐면서 좀 나를 많이 내려놓는 작업을 한다 할까? 물결에 일렁이는 나뭇잎의 그림자가 관람객의 온몸을 물들이고 무수한 부치를 반복해 그려낸 우주는 보는 이를 깊이 모를 우주 공간으로 데리고 갑니다. 작품과 관람자 사이의 시공간을 의미하는 인터스페이스전은 전시 공간 전체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관람자의 시선과 움직임을 연결하는 관계 지향적인 요소들을 작품 속에 배치해서 관람자가 다양한 선택과 해석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보는 전시가 아닌 만지고 움직이고 반응을 살피는 이번 전시는 울산과 대구에서 활동하는 4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열리는 공연과 전시 소식입니다.
보이는 그 너머에 보이는 전이 포항시립 미술관에서 이어지고 있고 경주 색다른 시선이 경주 서울과 미술관에서 신라를 다시 본다 전이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홍태규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서울과 미술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엑스포가 방문객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인상 깊었던 콘텐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6%가 서울과 미술관을 꼽았고 이어 22%가 경주타워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주말보다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한낮 기온 7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6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해넘이 시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독도가 오후 5시 4분으로 가장 먼저 해가 지겠습니다. 울릉도는 5시 7분, 울진이 5시 14분으로 해넘이를 감상하실 수 있겠고요. 영덕이 5시 16분, 포항이 5시 17분, 경주는 5시 18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경주가 7도, 포항이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남부 먼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주 후반까지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